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예. 시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법사위원회 뒤편에 보면은 흐문신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후보자님. 예. 삼가고 삼가는 것이 형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인데 법원은 비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뭐 후보자께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청문회 할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법관의 외부 어떠한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방패막이의 역할을 대법원장은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법관이 사표를 제출하자 민주당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 수리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국회에는 허위 답변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후보자님 제 얼굴을 보세요. 후보자께서 진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첫 번째 대목이 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김명수 대법관이 했냐면은 재판 중심의 사법 행정을 약속했는데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판사들을 중용을 했어요. 대법관 14명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 연구에 또 인권법 연구에 또는 민변 출신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몇 명이죠 지금?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중에 이 연구에 소속되어 있는 법관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 소수에 불과한 그 법관 중에 절반을 대법관을 임명했으니까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내부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존경을 못 받게 된 겁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앞에 균형 인사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무슨 사건 무슨 사건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재판의 제일 생명이 뭡니까? 공정. 두 번째가 뭡니까? 신속입니다. 이건 정말 법관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바로 후보자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두 번째 그런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자 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수석부장판사라든가 고참부장판사들이 밑에 법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동료 못하고 있어요. 눈치 보느라고. 왜? 그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판 제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일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후보자가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면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세 번째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도 개선의 목소리 요구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법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되어가지고 법원을 지금보다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선관위가 국민으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완전 치외법권지 되었어요. 예. 이게 완전 조선판 음서제가 현대사회에서 적용된 예가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법원장이 3명의 중앙선관위 지명권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 지금 현직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 현직 대법관이죠? 한 명인가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은 뭐 고등법원 아니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렇게 지명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거냐? 현직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중앙선관위도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인데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 중앙선관위나 각급 지방선관위가 법원의 부속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시도위원장도 법관이고 그 다음에 시군구위원장도 법관이에요. 그럼 굳이 현직 법관으로 꼭 지명을 해야 되냐. 이 부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을 상근제로 하냐 비상근제로 하냐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법관 지명하는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 좀 더 중립적인 인물, 뭐 변호사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인데 비상근이고 대법관 업무도 사실 24시간 일해도 부족한 판에 그 중앙선관위원장까지 임명을 해서 그거 업무까지 맡으니까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더더군다나 비상근 아니겠습니까? 언론중재위원장이 비상근인데 거의 상근합니다. 봉급도 별로 안 줘요. 봉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근하는 거하고 비상근하는 거하고 사무처 직원들이 대하는 이 근무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 중앙선관위의 그런 업무 능력 제고라든가 공정성 문제 이런 등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까지 구상한 바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뭐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현재 답변 드릴 만한 구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